오렌지 캐러멜의 아잉 들어봤습니다. 네, 아잉. 네. 귀엽게 들어봤어요. 네. 그 연휴인데도 일하느라고 혹은 개인적인 일 때문에 고향에 못 가시는 분들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신지 받아보고 있는데 고지호 씨께서 4월에 있을 공무원 시험 준비 때문에 이번 설 연휴에 저만 집에 남았어요. 작년에 한 번에 고배를 마셔서 그런지 올해는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하고 싶네요.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요. 얼마 안 남았네요, 정말로.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. 네, 이렇게 또 열심히 시간 쪼개서 하시는 만큼 꼭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. 네. 6274님, 전 연기자 지망생이라 드라마 보조 출연 촬영 중이에요. 친척들 보고 싶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죠. 자신의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네. 우리 6274님, 파이팅입니다. 아, 드라마 보조 출연 중이시라고 하는데 그럼 진짜 지금 또 드라마 촬영하시는 분들도 다 연예인분들은 대부분 고향에 잘 못 내려가시잖아요. 내일 뭐 가까운 예로도 네. 프레지던트의 뭐 성민씨, 아테나의 시원씨 촬영 있다고 하네요. 그러니까요. 연휴가 없어요. 연예인들한테는. 네. 네,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. 네. 김화정씨, 전 대형마트 보안 직원인데 오늘은 일찍 마쳐서 집에 와서 슈키라를 들을 수 있어서 좋은데 이따 새벽에 교대로 나가야 해요. 새벽에 오는 게 싫어요. 얼마 안 남았는데요. 네, 이제 곧 가셔야 될 것 같은데. 네. 네.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. 네네네. 민경희 씨, 전 버스 운전기사라 연휴 내내 고향에도 못 가고 일해야 해요. 부모님 찾아뵙지 못해서 많이 죄송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발이 되어 일을 하는 게 참 보람되고 좋은 것 같아요. 야, 역시 프로 정신입니다. 아, 이런 멋진 마인드. 감사합니다. 본받겠습니다. 예, 예, 정말 감사드립니다. 1146님, 예전에 짝짝꿍 퀴즈 할 때 연결됐던 제과점 알바생이에요. 설날도 알바하며 보내려니까 눈물 나요. 기억나는 것 같아요. 그 제과점이라고 하니까. 예. 손님 없어요? 막 저희가 그때 그랬거든요. 네, 예, 그랬던 것 같아요. 아직까지 이렇게 저희 슈키라를 많이 사랑해주고 계시네요. 네. 감사합니다. 9653님, 저는 야간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. 설 내내 다 일해야 돼요. 많은 분들이 계세요, 이렇게. 예, 그러네요. 0701님은, 전 고3이라 마음먹고 방에서 홀로 공부하고 있어요. 내년 이맘때는 웃고 있겠죠? 그럼요, 그럼요. 네. 네. 박영선 씨, R2 가입하자마자 써요. 문자하고 콩 많이 소개해 주시지 마시고 R2도 많이 소개시켜줘요. R2로 또 이렇게 알겠습니다. 저희 또 이렇게 R2 사용자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빨리 보급이 돼서 저희가 또 많이 소개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. 우리 황상희 씨도 왜 R2는 안 읽어줘요? 크크크 읽어줘요. 읽어드렸습니다. 읽었잖아요. 네. 네, 다 읽을 거예요. 기다리세요. 제가 굳이 소개를 안 해드려도 네. 저희가 노래 나가면서 네. 다 보고 있어요. 그럼요. 다 보고 있죠. 이진 씨. 슈키라 들으면서 불어 공부랑 비문학 같이 하는데 은근히 잘 되는데요? 이거 뭐지? 저 슈키라가 또 집중력에 도움이 되는 네. 그런 방송입니다. 네. 막 들쑥날쑥 막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집중력에도 큰 도움이 돼요. 이거는 그 진행자들이 편하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도 편안해서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. 이게 사실 조용하면 오히려 더 집중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옆에서 누가 조금씩 계속 이렇게 이렇게 좀 은은하게 이렇게 떠들어줘야 그게 또 집중이 잘 될 때가 있거든요. 예전에도 그런 집중력 기계들이 있었잖아요. 네. 비슷한 경우입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김가희 씨, 오빠가 지방에 있는데 이번 설에도 전화 한 통이 없네요. 일하느라 바쁜 건 알겠지만 엄마가 걱정한다고 꼭 전화 한 통 하라고 오빠들이 한마디 해주세요. 그럼 먼저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? 아니 뭐 굳이 뭐 기다리지만 말고 그렇게 뭐 누가 먼저 해도 상관이 있나요? 먼저 해보시면 되는 거죠. 가희 씨가 연애하는 것도 아닌데 그죠? 네. 8734님,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집에 아무도 없길래 엄마한테 전화해봤더니 제가 안 일어나길래 그냥 할머니 댁에 갔다는 거예요. 그래서 혼자 삼시세끼에 라면만 먹고 TV만 봤어요. 아, 치사하게. 이야, 안 일어나길래 그냥 갔다. 전 근데 이런 날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혼자만의 시간. 예. 네, 정말 생각지도 않게 얻은 그런 시간이잖아요. 잘 유용하게 쓰시면 참 좋겠네요. 네. 네, 너무 또 TV만 너무 보지 마시고. 그렇게요. 평소에 못했던 거 꼭 하세요. 네.
노래를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? 네. 어떤 노래 들을까요? 우리 박정현 씨하고 임재범 씨가 함께 부른 노래입니다. 네. 사랑보다 깊은 상처.